선수 중 아이고 마이크 좀 옮겨야 되겠네. 선수 중 1과 본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방식은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들에 대해서 형광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지금 일시정지를 하면서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들에 마찬가지로 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떤 설명을 하게 될지 미리 예상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듣기 전에 왜 중요 표시를 했을까를 생각하세요. 오케이. 자, 쭉 가고요. 뭐 Find the Dream and Live It 제목이고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David Parker and I'm a photographer. 자기소개하고 있고요. Today I'm going to tell you how I found my dream and realized it. 중요하죠. 밑에 설명이 대략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 미리 우리가 배웠던 것들 어떤 설명이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생각해 두시면 그만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도 높게 학습할 수 있으니까 미리 왜 여기에 표시했을까. 그 다음에 뭐 realized it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생략이라는 것죠. 생략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요 부분 있죠. realized it 이 realize가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일까? 요 부분 realize it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일까? 그다음에 지칭 찾기에서 it이 가리키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대화 파트에서 중요하게 나왔던 게 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I hope my story can inspire you라는 거. 그래서 뭐 여기에 생략이라든지 inspire 뭐 조금 고급진 단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뭐 바꿔 쓸 수 있는 어휘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그만큼 어휘 학습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한 호흡으로 볼 수 있고 한 번에 볼 겁니다. 뭐 자기 소개하고 있고요. 뭐 자기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뭐 무슨 얘기를 할 건데 무슨 강연 같은 이런 글이죠. 뭐 학생들 앞에 두고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뭐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와 바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요, 이게 글이 보면 요렇게 한 뭐 호흡을 보면 요렇게 한 호흡이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한 호흡이고 그 다음에 다음 부분 볼까? 요렇게 또 한 호흡이고요. 어디에 표시했는지 쭉 보세요. 표시하시고 일시정지하시고 표시해 두시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보면 요렇게 한 호흡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또 한 호흡이라 볼 수 있고 단락이라 하죠. 단락. 오케이. 그 다음에 요렇게 또 하나의 덩어리.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될 덩어리를 쭉 묶어 놓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자르는 게 글의 호흡상 맞기 때문에 여기서 잘리는 게 아니고 이어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잘리는 게 아니고 다음 페이지로 이어지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명령문 first, second, 뭐 third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를 마무리하는 부분 강연을 마무리하는 부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여기 해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묶는 거 보면은 뭔가 비슷한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뭔가 강연하는 거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에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었다는 얘기를 쭉 하는 그런 거기 많기 때문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어떤 말이 시작 어떤 단락이 시작되고 끝내는 게 보여요. 보면은 첫 번째 자기가 하는 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When I was young 이란 말로 시작하고 그 다음 단락은 When I had to decide on a major in college 이러고 있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바꿔놨긴 했는데 Everything changed when I went on vacation to Iceland one winter.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종속절이 뭐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종속절이 시간의 부사절이 앞에 있는 형태를 취했고 이건 뭐 그냥 시간의 부사절을 뒤로 뺀 것 뿐이지만 마찬가지 똑같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어떤 단락이 묶이고 있어요. When I went on vacation to Iceland on one winter. 그 다음 부분도 쭉 보면 여기도 또 조금 접속사는 바뀌었지만 After I came back 이것도 마찬가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시간의 부사절이도 이것도 After I came back I entered the photo contest with the pictures I took in Iceland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요건 좀 달라요. Suddenly, I wanted to become a good photographer, so I started to learn more about photography.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또 when에 대한 대답이 또 연이어 나옵니다. After years of trial and error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then one day 이것도 뭐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뜻이니까 이것도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I made a bold decision 이러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당부하는 말이니까 좀 다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특징적인 거, 글 전체 강연글의 특징 같은 걸 파악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목 먼저 살펴보면 자, 여기 뭐 표시들 다 했습니까? 일시정지하고 표시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이 페이지도 일시정지하고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들 표시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요. 중요한 부분들이 많네요. 다음 마지막 페이지는 이런 부분들에 주목할 겁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표시했으면 일시정지 끝내고 시작하겠습니다. Find the dream and live it. 명령문이죠, 제목이. 꿈을 찾고 그리고 꿈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뭐 으쌰으쌰 하는 이런 드림 꿈이고 뭐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에게 뭐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테니까 그 미래에 대한 고민을 자신이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한 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질 내용을 뭐할수 있다? 내용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갈것 같아.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뭐 how to find the dream and how to live it 뭐 어떤 식으로 여기 how to를 붙일 수도 있겠죠. 자신에게 물음표가 아니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찾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거 how to 이런 걸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떻게 find the dream and live it 했는지를 얘기한다는 거 제목을 통해서 제목도 중요하죠. Hello everyone 인사하고 있고요. 자기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인사니까. 그 다음 문장에서는 두 가지 정보를 얘기하고 있네요. 이름과 직업이죠. My name is David Parker. What is your name? 그 다음에 What are you?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에 대한 대답이죠. 이렇게 What are you? 라고 물어도 되고, 보통 직업 물을 때 What do you do? 한 다음에 뭐 생계를 위해서란 뜻의 for a living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 do you do for a living? I'm a photographer. 뭐 I take photos 이 말이죠. 뭐 다른 표현 방법은 나는 뭐 사진사다 이래도 되겠고요. I'm a photographer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I take pictures for a living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난 사진 찍는다. I take pictures for a living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도 표현 가능합니다. 다른 표현 방법 뭐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photographer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다음에 photography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포토그래피라는 단어 나오는데 이거는 사진 기술 뭐 포토 뭐아 오이들 쭉 정리하면 포토, 포토그래피, 포토그래퍼 이런 거 서로 연관 있는 단어고 써야 할 자리는 구분해야 되겠죠. 사진이고 사진술이고 그다음에 사진사니까 여긴 사진사라는 단어가 와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정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여기에 있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Today 오늘 I'm going to tell you How I found my dream and realized 요 my dream 대신 왔죠. My dream 지칭 찾기에서 my dream을 갖고 있다. How 가리키고 있다. How I found my dream and how I 그다음에 여기 생략도 반꺼번에 설명하면 how I realized죠. How I found and how I realized my dream.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할 거랍니다. 꿈을 찾은 방법과 어떻게 찾았는지와 그 다음에 꿈을 어떻게 realized, 실현시켰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제 이 사람이 꿈을 찾은 방법과 그 다음에 플러스 그 꿈의 실현 방법 how I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실현 방법 두 가지를 얘기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e going to 뭐 계획 얘기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전체 구조는 사형식 구조로서 A에게 B를 말하다라는 구조니까 뭐 말하다라는 동사들 중에서 사형식이 가능한 T를 쓸 수밖에 없고요. A에게 B를 말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부분 이 부분이 뭐로서 간접 의문문으로서 뭐의 역할을 하며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런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요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뭐다? How to 동사원형 써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써도 되겠죠? How to find my dream and 그때 이때 이제 how to를 여기다 쓴 경우에는 how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and realized도 똑같이 realize it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how to find my dream and how to realize it 동사 원형 how to를 쓰는 경우에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고요. 지금은 이게 절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어와 동사를 사용해야 되고 그때는 시제를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realize의 형태도 원형이 아니고 이렇게 과거형이 와야 된다는 거. How I가 생략됐고, how I found and how I realized 이렇게 동사의 형태들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바꿔 쓸수 있는 거, how to를 썼을 때는 또 원형과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설명할 건 realize의 뜻이 서로 상관없는 두 가지 뜻이죠. 깨닫다란 뜻도 있고요. 깨닫다도 되고 그 다음에 실현시키다란 뜻도 있는데 이두 가지 뜻은 서로 관련은 없습니다. 이건 뭔가 인지하는 거고요. 이건 뭔가를 세상 속에 나타나게 하는 거고요. 이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현시키다란 뜻으로 쓰였으니까 자, 이 부분 뭐로 바꿔 쓸수 있냐? How I made it real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Make A real 하면 A를 실현시키다라는 뜻이니까 How I found my dream and how I made it real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다른 표현 방법 realize의 뜻이 실현시키다기 때문에 같은 표현은 make a real을 써서 시제 맞춰줘서 how I made it real로 바꿔 쓸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바램 표현하기죠. 바람 표현하기죠. 여기에 겉 만드는 대시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한 거고요. 겉 만드는 대시라고 무조건 생략 가능한 거 아니죠. 목적어일 때만. I hope that my story can inspire you. 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감을 줄수 있기를, 뭐, 영감을 줄수 있던 말로 비슷한 표현으로 쓸수 있는 건 뭐, 격려해 줄수 있다 이런 걸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encourage. I hope my story can encourage you. 뭐, 이런 것도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뒤에 courage라는 명사도 나오죠. 격려하다, 용기를 주다라는 뜻의 encourage를 내용상, 동의어는 아니지만, 내용상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inspire. inspire의 명사형은 inspiration이죠. 술자리가 모자라네. 명사형. 영감이란 뜻이에요. inspiration. 이런 것도 파생어로 알아두시고요. 명사입니다. 영감이란 뜻이죠. 오케이, 여기선 동사 inspire. I hope that my story can inspire you. 바람을 표시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첫 단락입니다. 자신의 지나간 거. 그래서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I loved stars. 나는 별들을 뭐 loved 썼으니까 엄청 좋아했던 얘기죠. 별들을 엄청 좋아했고 also를 써서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거 하나 더 얘기합니다. I also liked taking pictures. 사진 찍는 것도 엄청 좋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연결 부사인 however가 나왔습니다. however. 됐습니까? however는 그러나라는 뜻이니까 뭔가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I never thought. 또겉 만드는 대신 목적어라서 생략됐고요. I never thought. 난 절대 생각해보지 못했다. Did things could lead to a job. 이러한 것들이 어떤 직업으로 이끌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직업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또 중요한 연결부사 하나 더 나옵니다. In fact, 사실은 I didn't have a dream at all. 자, 어린 시절에 꿈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로 어린 시절을 얘기합니다. 자, 내용 정리 먼저 해보면 어렸을 때 별과 사진 찍기를 좋아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떤 직업이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 못했고 사실은 어린 시절에는 전혀 꿈이 없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뭐 여러분들과 비슷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좋아하는 건 있었으나 그걸로 직업을 삼으리라고 생각 못했고 그리고 꿈도 없이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첫 부분에서. 자,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 When이 세 가지가 있죠. 의문사, 접속사, 그 다음에 관계부사. 여기서는 접속사로서 뭐뭐 했을 때니까 뒤에는 평서문의 어순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도 어순은 평서문의 어순하고 똑같죠. 내용은 뭐
질문 내용이 들어있지만 간접적으로 뭔가 묻는 느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소문의 어순을 선택하는 거고요. 접속사 뒤에는 평소문의 어순을 넣는 겁니다.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니까 시간의 부사들이라고 그러고, 뭐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시제일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시제일치 조심하셔야 되는 것도 알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랑했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했다. 자, 어린 시절 얘기니까 이렇게 시제일치 과거로 쭉 맞춰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올소가 들어가서 좋아하는 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다는 거. 올소가 들어가자마자 뭐 좋아하는 거 I also 이런 순간 좋아하는 거 여기까지 딱 듣고 나서 When I was young I loved stars I also 듣자마자 좋아하는 거 하나 더 얘기하겠구나 라는 걸 미리 예측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like가 to 부정사도 목적으로 가질 수 있고 동명사도 의미 변화 없이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take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는 taking과 to take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however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장 삽입 같은 문제라든지 이 문장을 이렇게 빼놓고 이게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라는 거 이런 것들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문장 삽입 문제로 만약에 나온다면 이 these things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they로 바꿨을 수도 있고요. They could lead to. However, I never thought they could lead to a job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난이 they를 하면 또 조금 더 지칭 찾기가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these things 했기 때문에 지칭 찾기에서 난이도는 낮춰놨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뭐 영어로 표현하면 loving stars and taking pictures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저 stars를 좋아하는 것과 그다음에 taking pictures를 좋아하는 것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 these things가 가리키는 거를 뭐 우리말로 쓰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뭐 별들과 사진 찍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복수 형태인 these things지 뭐 단수인 it 같은 거 뭐 the thing 이런 걸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외에도 뭐 요 문장에서 또 자세히 찾아보면 이제 however 중요하다고 했고요. 여기 뭐 들어가니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그러나가 들어갈 수 있는 거 but 같은 이런 의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이제 이런 걸 좋아했으나 직업이 될 줄은 몰랐다 절대 생각 못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여기에 however 들어가는 것도 시제일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제일치 thought하고 could하고 시제일치를 can의 과거형 썼고 thought 과거형이죠. I never thought 대생략된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lead to lead to는 뒤에 어떤 명사가 오고요 어떤 것으로 이끌다 라는 뜻이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라는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lead의 3단변신이 lead, led, led 라는 것도 꼭 어휘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직업으로 이끌 수 있을지 몰랐다. 그러고 나면 이제 in fact 사실 고백하자면 전혀 꿈이 없었어. I didn't have a dream at all. 자, 여기서는 at all에 대해서 중요하게 설명할 건데요. at all은 해석상 전혀라고 해석되고요. 그냥 쓰이지 않고 앞에 not이라든지 never 같은 것들 부정적인 말이 오고 그 다음에 at all이 이렇게 사용돼서 at all이 하는 일은 부정어의 강조라고 합니다. 부정어를 강조한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혀란 뜻이니까 전혀 그렇다겠습니까? 전혀 아니다겠습니까? 당연히 전혀라는 말과 아닌 이란 뜻의 not이나 뭐 never나 또는 내 안에 not 있다 뭐 without이라든지 few little, 어가 없는 few, little 이런 것들과 error이 쓰이면 전혀 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할 때 쓰이는 겁니다. not at all, 부정어의 강조. 오케이,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보고요. 오케이,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령문이죠. find a dream and leave it 하고 있죠. 뭐 leave가 leave for it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leave for your dream. 오케이. 자, 처음에 인사하고 Hello everyone 이렇게 인사하죠. 뭐 이래. 오케이. 막 말을 잘 안 듣네. 잠시만요. 오케이. 인사했고요. 자기 이름과 직업을 얘기합니다. My name is로 시작하죠. 오케이. 그래서 My name is David Parker and I'm a photographer. My name is David Parker and I'm a photographer. 오케이. 볼륨이 너무 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I'm a photographer 요거 대신에 다른 표현 방법도 있다라는 거 I take pictures for a living 이런 것도 알아두시라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기의 여기에 있는 계획 말하기죠. 여러분들에게 A에게 B를 말할 계획이다 했고요. 그다음에 B 부분의 간접 의문문 어떻게 찾았는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찾았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내가 실현시켰는지라는 부분 문법적으로도 중요하고요. 다양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Today I'm going to tell you 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찾았는지 How I found 무엇을 My dream and real 자 동사의 형태 중요하다 했습니다. 여기 found랑 맞춰서 과거 시제 realized my drea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간접 의문문이고 바꿔 쓸수 있는 게 I'm going to tell you how to find my dream and realize it. How to를 썼을 때는 원형과 원형으로 바뀐다라는 거 지칭 찾기 이런 것들 직접 물어볼 때는 내가 어떻게 꿈을 찾았게라고 직접 물어보면 how Did I find and realize it? 하고 물음표 직접 의문문 되겠죠. 내가 꿈을 어떻게 찾았고, find my dream 여기 참 넣어야지. My dream. How did I find my dream and realize it? 직접 물어볼 땐 이런데 이게 간접 의문문 되니까 did가 이렇게 find와 realize 속에 들어간 found와 realized의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 바람 표시하기죠 inspire 영감을 주다 이런 단어 들어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 hope that 생략하고요 My story can inspire you encourage you 뭐 that이 생략된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요 바꿔 쓸수 있는 거 encourage 같은 거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한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두 가지 얘기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en I was young, I loved the stars. 이렇게 얘기하죠. When I was young, I loved stars. 다음 문장은 also가 들어있어. also를 집어넣어서 좋아하는 거한 가지 더 얘기하고요. 사진 찍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I also like 뜨고요. 여기에 take가 올 건데 take가 어떤 형태로 올수 있는 형태는 두 가지죠. liking과 아니 말 taking과 참 take가 올수 있는 형태 두 가지 taking과 to take 둘과 여기에 대신에 to take도 가능하다는 거 문법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좋아하는 거두 가지 얘기했다는 거자 다음 문장은 however로 시작합니다 however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직업이 될수 있을지는 정말 전혀 생각 못했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owever로 시작된다는 거 중요하다 했죠 however I never thought 여기 뭐 생략됐고요. 그 다음에 직업으로 이끌 수도 있었어. 시제일치 주의하시고 이 부분 표현할 때 이것들이 가리키는 게 뭔지 데이로 바꿔 쓸수 있고 is는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직업으로 이끌 수도 시제일치 이런 것들 주의하면서 그래서 I never thought that 생략하고 these things can이 아니고 could lead to a job이었습니다. These things가 loving stars and liking, 뭐, taking pictures, 이런 것들.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것과 별들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 또는 뭐, stars and taking pictures라고 볼 수도 있고요. 별들과 사진 찍는 것들이 lead to a job, 직업이 될수 있었지 몰랐다.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 중요한 접속부사로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란 말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전혀라는 말도 들어갑니다. 전혀 꿈이 없었다라는 얘기하죠. 그래서 In fact, I didn't have, not 들어갔습니다. not 들어갔어. I didn't have a dream. 그 다음에 전혀 at all. I didn't have a dream at all. In fact, I didn't have a dream at all.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됐습니까? 다음 이건 다음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것들 오케이, 그래서 심화 학습에서 마련들어 놓은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화 학습 자료입니다. Find a dream and live it. 색깔 바꿔야 되겠네. 오케이. Hello everyone. My name is David Parker and I'm a photographer. 사진술 그러면 안 되겠죠. 오케이. I take pictures for a living. Today I'm going to tell you How I found my dream and 형태 조심하라 했죠. realized. 그 다음에 my dream은 단수로 받아야죠. it. how to로 바꾸면 how to find my dream and realize it이라 했습니다. 그
그 다음에 직접 물어보면 How did I find and realize it? 하고 물음표라 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바람 표시하기 I hope that 생략 My story can inspire you 됐습니까? 바람 표현하기 오케이 현재 시제 저 시제일치 시제일치 그 다음 When I was 뭐 이런 거는 장난이죠 When I was young I loved 시제일치 과거니까 과거 I loved 좋아했던 거 내용 park stars I also loved 해도 되고 liked 해도 되고 그 다음에 taking to take pictures 됐습니까? 사진 찍는 것도 좋아했다 자 다음 문장이 뭐였습니까? however로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owever I never thought that 생략 did things 시제일치 could lead to a job 취미로 이끌어줄 줄 몰랐다가 아니죠 직업이 되도록 이끌어줄 수 있을지는 몰랐다 그래서 These things에 대한 질문이 있죠. These things는 뭐다? Stars and taking pictures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별들과 사진 찍기가 could lead to a job일 줄은 never thought. 절대 생각하지 못했어. 다음 문장은 in fac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actually를 넣어도 되겠습니다. Actually 사실은 I 과거 시제니까 I didn't 뒤에 동사 원형 I didn't have a dream at all 전혀 at all 이란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파트 요 부분입니다 When I had to decide on a major in college 이어지는 거 위에 문장 잠깐 보면 꿈이 없었는데 이제 대학교에서 뭐를 해야만 하게 되었을 때 전공을 decide on 해야만 하게 되었을 때 I chose engineering. 나는 좀 어떤 뭐 엔지니어링을 선택했다. 뭐 엔지니어링은 뭐 외래어니까 그대로 해석해서 되겠습니다. 어떤 기술직이죠. 기술적인 부분을 메이저로 뭐 여기다가 놓을 수 있는 건 as my major 뭐로서라는 말로 집어넣을 수 있겠죠. 나의 전공으로서 I chose engineering as my maj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ing an engineer looked okay. 그래서 엔지니어가 되는 것은 여기는 엔지니어링이고 여기는 사람이니까 엔지니어가 옵니다 Being an engineer looked okay Engineer 사람이죠 Engineering ing 붙은 명사고요 기술 기술자 좋아 보였다 그 다음에 이제 after school 대학을 졸업한 후에 I got a job 내가 직장을 얻게 됐는데 at an engineering company 뭐 당연한 수순이죠 기술 회사에서 engineering company에서 직장을 얻게 됐고 It was a stable job. 그것은 안정된 직장이었지만 자, but 나왔습니다. 안정된 직장이었다. 긍정적인 단어죠. 긍정적. 그럼 뒤에는 이 엔지니어링에 대한 엔지니어링 쪽에서 어떤 일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것에 대한 내용 나오는데 내용은 I didn't know. 중요한 거 나왔네요.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Whether I really enjoyed it. 내가 그것을 정말 즐기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못했다 뭐 I didn't know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죠 확신 몰랐다는 얘기는 확신하지 못했다니까 확실히 알지 못했다니까 자 내용 파악 먼저 하면 내용 파악 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강연하는 내용이니까 언제라는 질문입니다 아까는 어렸을 때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요 이번에는 뭐하게 됐을 때 전공을 선택해야만 하게 되었을 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마찬가지 두 번째 배운 when이고요 접속사 관계부사도 아니고 의문사 당연히 아니고요 그 다음에 had to 중요하죠 과거의 의문은 must 보통 이제 must로 의문을 표현하는데 must 과거형 없기 때문에 과거에 해야만 했었고 했었다 라는 얘기할 때는 had to를 써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decide on 중요한 수고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다 라는 수고입니다 decide 하면 그냥 결정하던데요 decide on 하면 고민해서 고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choose carefully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영영풀이로 I had to when I had to choose a major carefully in college 이런 식으로 choose something carefully입니다 심사숙고해 고민해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조심해서 자세하게 고민해서 결정하다 choose something carefully의 의미 영영풀이고요 그 다음에 major 자 major는 다의 어조 다의 어로 만나봤습니다 뜻이 많습니다 뭐 다수의 중요한 그 다음에 뭐
전공하다, 전공 이런 뜻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공이라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그 점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subject 과목이라는 뜻의 subject의 한 일종인데 좀 주되게 공부하는 거 main subject라고 볼 수 있겠죠. main subject 주된 과목 전공 major. 뭐 여기선 반대말이 minor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minor는 소수의란 뜻이죠. 전공을 그 다음에 또 대학교에서 말이죠. 대학교에서 심사숙고에서 골라야만 자 이제 전공 선택해야 돼. 뭐를 집중적으로 공부할지 골라야 돼. 그렇게 되었을 때 I chose engineering. 나는 전혀 상관 자기가 좋아하는 stars라든지 taking pictures와 아무 관계없는 engineering을 chose 선택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아까 전에 뭐 choose something carefully. choose의 과거형 choose, chose, pp형은 chosen이죠. 오케이. 뭐 어휘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대학교에 전공 선택할 때 engineering 선택했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뭐 시제일치 뭐 이런 것들 had to decide on 하고 chose 계속해서 과거로 시제일치 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being an engineer looked okay. 자 뭐 앞만 길어봤자 요 뜻이 기술자가 되는 것 엔지니어가 되는 것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이게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여기에 looks를 골라야 되는데 지금 과거 시제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look 뒤에 okay의 뜻이 형용사로서 괜찮은 뭐 다른 뭐 f로 시작하는 fine 이런 걸로 써도 되겠죠. 어쨌든 여긴 부사가 와서는 안 된다는 거 중요한 문법입니다. 이거에 보면 이제 부사를 써야 되냐 형용사를 써야 되냐 가지고 문제 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뭐 make a happy냐 make a happily냐 이것도 중요하니까요. 여기 형용사 올 자리에 형용사 쓰는 것과 부사 올 자리에 부사 쓰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그 다음에 being an engineer looked okay 괜찮아 보였다. it looked okay 그거 괜찮아 보였어. 그 다음에 after college 대학 졸업 후에 이 말이니까 여기 집어넣을 수 있는 건 after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뒤에 이렇게 명사만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전치사로 사용됐어요. 근데 after는 접속사도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주어동사를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주어동사를 넣는다면 after I graduated 과거죠. 그 다음에 graduated는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필요하고 그건 from입니다. After I graduated from college죠. After I graduated from college. 내가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아까 알아 졸업 후에 이제 직장 얻었다. 시제일치 graduated처럼 got 과거 시제 아까 알아 그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하려고 전치사 애썼습니다. Where 어디에서 이런 engineering compan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it은 지칭찾기에서 지칭찾기에서 이게 이제 인칭 대명사냐 비인칭 주어냐 가주어냐 이거 물어봤을 때 이게 이제 engineer 대신 왔다고 볼 수 있겠죠. engineer an engineer 하면 되겠네요. an engineer was a stable job. 그러니까 이거는 대수로 바꿨을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가주어라든지 비인칭 주어였으면 대수로 바꿨을 수 없지만 지금은 인칭 대명사니까 that was a stable job 해도 상관없고요. 가리키는 것은 an engineer 대신 왔다는 거. an engineer was a stable job. stable 긍정적 단어죠. 안정적인 직장 형용사로서 job을 꾸며주고 있고요. 그 but이 나온 거 주목하라 했죠. 안정적인 거 좋은 건데 but 나왔으니까 뒤에는 부정적인 거 I didn't know 저 바꿨을 수 있는 거 I wasn't certain 확신하지 못했다니까 또는 I wasn't sure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 이거가 주요 문법이죠. Whether I really enjoyed it or not 또는 whether or not 할 수도 있었죠. 뭐뭐 일지 아닐지 내가 그것을 그렇죠. 여기에 가리키는 거 잘 나와있네요. 근데 여기에 다시 이게 앞에 나왔던 동일한 걸 얘기하기 때문에 a job이 아니고 the job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whether I really enjoyed the job at an engineering company 기술회사에서의 그 엔지니어로서의 일을 정말로 즐기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몰랐다. 명확하게 몰랐다. 자기가 좋아하던 것은 아니니까 좀 방황했단 말이죠. 안정적이고 뭐 월급 따박따박 들어가고 좋은 거 철밥통이네. 하지만 내가 정말 행복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요. 요 부분 바꿔 쓴다기보다는 이 사람 마음속에 들었던 거를 다운표를 사용해서 보면
두, 이 사람이 당신은 현재 시제로 했으니까 Do I really enjoy it? 이라는 직접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했겠죠. 그래서 뭐 I talk to myself, I talked to myself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But I talked to myself. 다운표. Do I really enjoy it?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는 건가? 즐기는 건가? 됐습니까? 이건 직접 의문문,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간접 의문 바꿀 때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접속사 whether나 또는 if를 쓰고, 그 다음에 시제는 과거니까 여기에 did가 들어간 형태. 그래서 whether I really enjoyed it or not. whether이기 때문에 whether 뒤에 or not 넣을 수 있고, if일 때는 바로 뒤에 or not은 쓸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다뤘습니다. 자, 전체 내용 정리하면, 뭐 하게 됐을 때, 전공을 선택할 때가 되었을 때, 엔지니어링을 선택했고, 괜찮아 보였고, 그러니까 당연한 수순으로 졸업 후에 엔지니어링 컴퍼니에서 직장을 갖게 됐지만, 뭐 장점이 있었다. 엔지니어로서 일하는 게 스테이블 잡이다. 하지만, 자기가 정말 즐기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 뭐 전체 보고 세 번째 파트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언제라는 말로 시작하는 특징이 있다 했죠. 어떤 덩어리가. 그래서 when I, 과거의 의무 표현, 그 다음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뭐 시제일치 이런 것들 주의하면서 when I had to decide on이죠. when I had to decide on a major 어디에서? in college에서. 그래서 누가다? I가 과거 시제로 chose 했다. 무엇을? 엔지니어링을.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When I had to decide on a major in college, I chose engineering. 그러니까 이런 것들 메이저에 다양한 의미 이런 것들을 했고요. 시제일치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나오는 게 뭐냐? 뭐 괜찮아 보였단 얘기죠. 근데 이제 그 특이하게 주어가 동명사 주어로서 뭐뭐가 되는 것의 형태를 했어요. 뭐뭐가 되는 것. 기술자. 여기는 엔지니어링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다음에는 엔지니어링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기술자라는 사람 명사가 나오죠.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괜찮아 보였다. look 뒤에 형용사 이런 문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being an engineer, looked 시제 과거, okay. 될수 있는 거 요거 대신에 뭐도 가능하다? to be도 가능하죠. to be an engineer, engineering 아니고요. 기술자라는 사람 명사 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Okay, what looked okay? 뭐가 괜찮아 보였어? Being an engineer looked okay.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졸업 후에 어디서 직장을 얻게 됐다는 문장입니다. Okay, 그러니까 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 후에니까 이번엔 when이 아니고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접속사. 한 후에 시제 이게 과거의 일이니까 이것도 과거로 표현할 거고요. 뭐 어디 어디에서 하려니까 전치사 이런 거 썼죠. Okay, 그래서 after college. I got a job. Where? At an engineering company였죠. After college, I got a job at an engineering company. After I graduated 과거 from 전치사 college. When after I graduated from college, I got a job at an engineering company. 됐습니까? 자, 다음 이어지는 문장은 뭐였냐? 뭐이 엔지니어로서 일하는 거에 장점을 얘기하고 but 이어지고 확신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문장.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뭐 시제는 과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과거로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계속해서 과거인데 이 부분 중요한 문법이죠. 인지 아닌지라는 간접 의문사 없는 간접 의문입니다. 그래서 it was a stable job but 중요하죠, but I didn't know, I wasn't sure, I wasn't certain. 그 다음에 여기에 that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이번엔 that이 필요 없어요. that 필요 없이 접속사 뭐로 시작한다? Whether I really enjoyed the job at the engineering company. 됐습니까? 가리키는 거, the job at the engineering company. 그 다음에 중요 문법. 의문사 없는 직간접 의문의 형태. 그래서 자기 마음속으로 뭐라 그랬다? Do I, 시제가 그때는 현재니까 Do I really enjoy this job? it였죠. Do I really enjoy this job? 됐습니까? 이걸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바꿔 쓸수 있는 거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다음 파트는
오케이. 다음 덩어리는 다음 이어지는 수업에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아, 참. 아, 이렇게 잠깐만, 하나 남았네. 자, 여기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네요. 자, 새로운 부분이었죠? 됐습니까? 이제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when I had to decide on이죠. 메이저죠. 이거 마이너 아니라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과거에 뭐 had to decide on 이란 수거, major in college. I chose engineering이죠. 기술직을 선택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괜찮아 보였다. 기술자 되는 것은 괜찮아 보였다. 오케이. 그래서 to be an engineer 또 되고, being an engineer도 되죠. looked okay, fine. 부사 오면 안 되고요. 형용사 형태들. look 뒤에 어떤 시 괜찮아 보였다. 다음 졸업 후에 직장 얻게 됐다. 오케이. 그래서 after college, I 취재 과거 got a job at an engineering이죠, 이번엔. 여기는 엔지니어고요. 여기는 엔지니어링이고요. 그다음에 after college 같은 건 after I graduated from이라고 했습니다. after I 시제 과거 graduated from college 하고 접속사로 써도 되고 지금 전치사로 썼고요. 그다음에 뭐 장점 얘기합니다. 장점. 근데 마음속에 어떤 의구심이 생겼다라는 부분. 그래서 it was a stable job 해도 되고, 이게 비인칭 주어라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that was a stable job. 그 다음에 but이라 했죠. but 확신하지 못했다. I didn't know. I wasn't sure. I wondered도 가능합니다. 궁금했다. 확신하지 못했다 표현들. 그 다음에 중요 표현 whether 여기다가 or not까지 쓰면 더 좋겠죠. whether or not I truly, really 시제 과거 enjoyed 이시고, 이시 가리키는 건, the job at the engineering company. 됐을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다음은 이제 아이슬란드 가서 이제 자신이 이제 원하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거, 얘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뭐두 가지 얘기할 거라 그랬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부분, How I found my dream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How I found my dream이라고 붙일 수 있는, 제목 붙일 수 있는 거가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해요. 소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